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다 이렇게 지적하시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희생제물 드립니다. 짐승 잡아 드려요. 그리고 매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길갈로도 가고 부엘세바로도 가고 베델로도 가요. 그러니까 종교 순례를 하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그리고 길갈에 가서 부엘세바에 가서 이렇게 순례를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부분을 한번 보세요.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어제 말씀한 거 잠깐 한번 보고요.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그 다음에 11절로 갑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이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입니다. 크게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종교를 의미합니다. 종교 행위. 그러니까 안식일, 뭐 유월절 이런 거, 번제들이 있는 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어쨌든 그 형식적으로 그런 날들을 그걸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5장 21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번제 안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매일 번제 드려요. 상번제, 화목제, 소제 다 드립니다. 낙헌제. 까지 드린다니까. 낙헌제란 말은 감사로 찬송하며 드리는 낙헌제, 그 기쁠 낙자거든요. 그것도 드려요. 드립니다. 월삭도 합니다. 다 한다니까요.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22절 23절 연속해서 읽습니다. 22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오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 너희가 아무리 낙헌제, 수헌제 그거 드려 안 된다. 내가 듣지 않는다.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그 무슨 의미가? 그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 우리가 아무리 이런 종교 행위를 해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뭐 밤새도록 기도하는 철야 기도를 하고 이런 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뭔 의미가 있어요? 주인이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타성이에요. 타성. 영어로 매너리즘이라고 해요. 매너리즘.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생동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있을 때, 우리 영성이 살아 있을 때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힘이 나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간에 하나님과의 소통이거든요. 기도가 뭐 우리에게 뭘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옛날부터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 기도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불교도 있고 다 있어요. 기도는. 그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은 비인격적인 신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는 인격적이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요. 그렇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방적인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쌍방향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소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이게 쌍방향 기도를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 근데 예배의 원래 목적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아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은혜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아, 오늘 예배 좋았다 그러고, 자기가 은혜 못 받으면 오늘 예배 망쳤다 그러는데, 본인이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든 못 받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월십이란 말은, 예배란 말은 영어로 월십이라는데, 월십이란 말은 엎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리는, 영광을 올리는 것이 그 예배죠. 그러다 보면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게 딱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종교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그 예배 속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아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책망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우리가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세리머니 하니까 예배가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다성에 젖은 예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예배를 다성에 젖은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에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뭐 그렇게 신경 씁니까? 그거는 저 뒤에서 안내자들이나 전도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보여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계속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막 내려주신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휴대폰을 가져오지 마시든지, 아니면 가져오시더라도 완전히 끄든지, 아니면 무음으로 해놓으세요. 아니 뭐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물론 집안에 환자가, 위급한 환자가 있는 분들은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 외에는 우리가 그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동안에 뭐 특별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휴대폰을 끄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서 무음. 그래야 되지. 거기에 신경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가끔 보면 성경책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책 가져오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휴대폰에 있는 성경 보는 거, 뭐 그것도 괜찮긴 하나, 우리 교회는 의도적으로 이거 안 띄웁니다. 어떤 분이 뭐 우리도 띄워주면 안 되냐고 해서 그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미국에 가보면요, 복음주의 교회는 이거 안 띄웁니다. 예. 네, 처음에는 그냥 다 붐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막 자막을 띄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책을 안 가져와요. 성경 찬송을 안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응?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이 기도, 헌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인데, 이 예배를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다성에 드린 그런 예배를 드리면요, 이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종교 행위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세리머니 하지 말라고. 예배가 무슨 행사입니까? 예배는 세리머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물론 새벽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적어도 공예배 모일 때, 주일 낮이나 주일 밤이든 예배 때는요, 최고한 좋은 옷을 입고 오세요. 비싼 거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추리닝 입고 오더라고. 저분은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분이에요. 여름에 양말도 안 신고 스타킹도 안 신고 그러고 그냥 맨살로 예배드리러 오는 여성분들도 있더라니까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슨 여기가 패션쇼 하는 데입니까? 누구한테 뭘 자랑하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한 주 동안 내가 누가 미워했던 거 싹 회개하고 지워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께서 야 그거 풀고 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는 그런 세리머니 하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뭐 틀렸으면 그거나 쓰고 앉아있고 이런 비신앙적인 그런 예배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다성해져진 매너리즘에 빠진,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타성해져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타성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우리는 침을 놔야 돼요. 침을 맞으면 따끔하잖아요. 네, 그럼 정신이 반짝 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침 놓지 말고 내가 죽었는데 뭘 다른 사람에게 침을 놔요. 내가 죽었는데 내 영혼에 침을 놓으세요. 오고 내가 혹시 예배를 그냥 세리머니 하는 거 아니야? 마지못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예배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결과, 이렇게 종교 순례나 하고 그냥 타성해져가지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결말을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맨 끝에 18절 맨 끝에 보면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아무리 종교 순례를 하고 종교 행위를 해도 너희에게는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허사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거를 원하셨냐?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 그런 걸 원하셨냐?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현상을 지고 가리라. 그 말은 너희의 그런 종교 행위가, 너희의 그런 종교 순례가 너희에게는 아주 우상 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허망한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이야. 네. 우상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가서 아무리 주문을 외우고 우상 앞에 가서 아무리 뭘 드려도요,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면 그분에게서 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또 보세요. 그러면 이들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로 갑니다. 5장 24절.
처방이라고 써놓으세요. 이 14절 끝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방. 오직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종이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랬고 14절로 가보면 너희는 삼가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그래, 여기 보면 공의를, 정의를 물같이 강물같이 하리라. 그 말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행위는 해요. 타성에 젖긴 했지만 종교 행위는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종교 행위를 왜 안 받으시느냐? 이들의 삶이, 완전히 이들의 삶이요, 불의, 불법에 빠졌다는 거예요. 들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들,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이 되겠냐고요. 예. 작은 헌금이라도, 액수가 적은 헌금이라도 법대로 벌고, 사업도 법대로 하고, 어?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그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마라. 너희가 종교 행위 아무리 많이 하면 뭐라냐, 너희가 아무리 그 절기 지키면 뭐라냐, 너희가 아무리 뭐 낙헌제 드리면 뭐하냐, 노래를 하고 비파를 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가 이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악을 행하고, 응?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 마치 하고 끝났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줄을 동그라미 치고 24절 오직 공입니다. 공의와 공법이 떠난 그런 종교 행위는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24절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성에 젖은, 중심은 빠진, 그리고 삶은 불의와 불법에 빠져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예배자로,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하여 온전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유혹과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공의를 강물같이 하수같이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인자와 공의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믿음을 외치지 말고, 말로만 경건과 거룩을 외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선하고 공의롭게 하옵소서. 혼란에 빠진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작금의 시대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